One line of research suggested that how often you go over materials is less critical than the depth of processing that you engage in. 연구의 한 라인에서는 제시한다. 변시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네가 중요한 것을 조사하는지는 덜 비판적이다. 네가 참가한 프로세싱의 깊이보다. 오늘인데?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고에다가 왜 표시해놨을까? 중요하니까. 왜, 뭐가 중요한데? 글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아, 뭐? 추드고. 그래. 뭐, 조사해야 먹겠어. 자, 그래서 one line of 이런 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research suggest 말이죠. 어떤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가 제시하고 제안하고 하는데, 뭘 제안한, 데디아를 제안하는 거지. How often you should go over? Go over 뜻이 뭐예요? 조사하다. 네, 뭐. 이제 is how often? How에 대한 얘기? 얼마나 자주.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의문사. 의문사죠. 그래서 지금 뭘 만들고 있고 간접 의문문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무슨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역할하고 있다? 주어의 역할하고 있죠. 네가 얼마나 자주 go over material 하는지가 is less critical. 어떻다? 덜 비판적이다. 덜 시간적이다. 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뭐보다도 depth of processing. 그러니까 결국 여기 중요한 건 depth. 그래서 뭐보다 빈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뭐한 놈이야 이거? 직접과 목적과 관계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engage인의 의미는? 뭔가 참가하다. 네, 참가하다. 여기서는 몰두하다는 뜻이 네가 수행하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네가 몰두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depth가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예를 들면 여기 material이 뭐 공부하는 교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학습 자료. 재료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습 자료입니다. material. 원래 뜻은 물질이죠. 물질. 명사 뜻 없지 않아요? 있어요? 명사? 물질이 명사인데? 아, 원래 물질을 이렇게 형사로 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무슨 명사로 쓰는데? 명사로. 도울래요? 명사로 대단히 진짜요? 네이버에서는 명사 안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형용사 안 믿는다 싶어요. 명사한테 사. 무슨 형용사에게. 그래서 빈도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더라고. 그 다음에 if you expect란 말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가정하고 있고 좀 더 눈에 손에 잡힐 수 있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연결한 뭐가 있겠죠. 그래서 if you expect to remember what you read, you have to wrestle fully with its meaning. 그래서 뭐? 네가 읽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기대한다면 너는 해야만 한다. 싸워야만 한다. 완전히 그것의 의미와 그것들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you read의 뜻은 네가 읽는 거. 읽는 거 읽는 거. 그럼 what은 관계사 맞죠? 관계사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될 리가 없죠. 지금 뭔가 좀 어렵게 말했던가 여기에 두 토막으로 지금까지 읽은 두 토막 나누면 어려운 토막, 쉬운 토막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그 사이에 들어갈 말은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겠지. 아, 얘는 아니지, 참.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구체적인 거 얘기하고 또 구체적인 거 얘기할 때나 아니면 뭐 개념적인 거 얘기하고 또 개념적인 거 얘기할 때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what you read 들어가서 what you read 앞에 나온 말에서 what you read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앞에 나온 것들 중에요? 지금까지 읽어준 거 읽는 거 중에 what you read에 해당되는 거예요. material. material 또 processing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wrestle fully의 뜻은 뭐 그런 뜻이고 해석 잘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wrestle fully가 얘기하는 걸 해당되는 게 depth를 deep 해야 된단 말이야, shallow 해야 된다는 얘기야. deep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depth of processing that you engage in, 네가 몰두하고 있는 어떤 과정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라 라는 뜻을 쓰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any students could probably benefit if they spend less time on rote repetition and more on actually paying attention to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their reading assignment. 많은 학생들은 아마 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이 만약 반복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그러한 것에 더 시간을 덜 썼고 그것들의 읽기 과제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관심을 기울인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린데?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해하는 그러한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 그럼 암기 과목은 더 공부하고 아닌 과목을 더 해라? 그런 얘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일단 rote의 뜻은 기계적으로 합니다. repetition. 반복.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뭐 문법적인 건안 보입니다. 여기 병렬구조 하나 떴고요. 그래서 on a and less a on a and more on a 이렇게 되고 전부 다 on 뒤에 얘는 뭐한 놈이겠어? 주인인데 중심 뭐냐고. 그런 내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얘는 왜 꼬라지야? 얘도 paying, 얘가 ing고 paying 얘기하죠. on A and on B인 거죠. A와 B의 둘 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benefit을 써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이건.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더잘 이득을, if they spent less time on rote repetition. 그래서 기계적인 암기에는 시간을 덜 쓰고, 그리고 뭐 한다면, 실제로 뭐 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더 쓴다면, 여기에 more 뒤에 생략된 말은, more time. 그렇죠. less time, more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ote repetition에는 시간을 덜 쓰고, 그 다음에 actually paying attention, actually paying attention to and analyzing the meaning. 여기에 to 뒤에 생략된 말은, 병렬구조라 좀 지저분해졌죠. 여기 있죠, 여기. Paying attention to the meaning of their reading assignments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their. 이 to는 뭐한 to야? 동사 to잖아, pay attention to. 그래서, 그러니까 반복적인 기계적인 반복에는 시간을 덜 쓰고, 그리고 그들이 읽기 과제물의 의미, 읽기 과제물, reading assignment, material인 거고, 또, what you read인 거고, 이쪽 material, what you read, reading assignment 다 통하는 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자료, 네가 읽고 있는 어떤 학습 자료의 의미를 집중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더 쓴다면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뜻은 네가 읽는 거, 그게 암기 과목이 됐든 다른 과목이 됐든 간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라? 단순 반복만 하지 말고 왜 그럴까를 분석도 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분석적 자세, 집중하는 자세를 갖추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rest fully에 해당되는 게 rest fully랑 연결되는 건 또 뭐야? paying attention to analyzing. 됐습니까? rest fully, 완벽하게, 뭐, rest의 원래 뜻은 뭐 싸우는 거지만. 예. 그런 다음에 연결부서 in particular. 뭔가 좀 더 집중해서 좀 특정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여기에 더 많이 해당된다는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우리가 딱 캐치해야 되겠죠. It is useful to make material personally meaningful. 그래서 뭐? 그것은 유용하다. 그 물질을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유용하다. 그 예. 연관지. 네. 예, 그래서 it은? 가주어진. 가주어 진주어고 meaningful의 품사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make a 어떤 나 개인적으로 의미 이게 뭔 소리야? 개인적으로 학습 자료를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유용하다는 얘기가 뭔 소리지? 개인적으로 아까 어떤 자 학교 선생님이 뭔가 프린트물로 줬어. 그걸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필기하겠어. 알겠습니까? 너에게 맞게 그거를 고치란 말인 거죠. 부분 부분. 필기를 한다든지, 뭐 필요한 거 더 조사해서 넣는다든지, 필요 없는 것들을 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하는 거죠. 그 학습 자료를 나에게 딱 맞추도록 뭔가 변형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when you read your textbooks, try to relate information to your own life and experience. 그래서 뭐? 네가 너의 교과서를 읽을 때 갈등시도록 노력해라. 정보로 갈등시도록 노력해라. 너의 인생과 경험과 갈등시도록 노력해라.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저 relate A to B는 뭐이죠? 그래서 뭐? A하고 B가 관련짓다. 됐습니까? 연관시키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에 나왔던 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야? Make material personally meaningful 하려면 어떻게 해라? Relate material to your own life and experience 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게 거기에 material 속에 들어 나와 있는 정보를 너의 뭐랑 네 삶과 네가 경험한 것과 관련 지으면 어떻게 된다? Personally meaningful해진다. 맞습니까? 아 맞아 이거 나도 이거 뭐 그때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게 바로 뭐 하는 방법이다? rest fully 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 나오고 나서 if you are reading in your psychology textbook about the personality trait of confidence you can think about which people you know who are particularly confident and why you would characterize them as being that way. 뭐 만약 네가 1년간 너의 심리학 과서 그 개인 특성 자신감에 대한 개인 특성에 관한 심리학 책을 읽는다면 너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about 그러한 것들에 대해 네가 아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히 자신감 있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러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을 알게 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위치는? 후에 대한 얘기? 후는 주택관계 있어요. 주택관계 됩니다. 나 여기 시작했다? 이 끝은?
근데 와에 대한 얘기? 와의 방금사업. 그러면 바꿔줄 수 있는 건? The reach. 네? The reason 아니야? 그래. 그 다음에 characterized, 그 다음에 characterize them as being that way. 에 대한 얘기? 특정, 뭐야, 뭐 특정화 시키다. characterize 시키다. 성격을 규정하다. them에 대한 얘기? people you know. Particular complex. 그 다음에 that way에 대한 얘기. 좋다. 그치. 뭐? So related to your life in this class. 그래서 이 위치는 의문사죠. 그렇죠. 그다음 위치 뭐뭐 인자인가요? 뭐뭐 웨더야 웨더 이게 어느죠 어느.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전체적으로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피플 리즈원 꿈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막 여기도 또 시작된 거죠.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다. 만약에 네가 뭐에 대한 뭐를 읽고 있는 중이라면 textbook about personality development. 개인적인 자신감의 개인적 특징에 대한 어떤 심리학 교과서를 읽고 글을 읽고 있는 중이라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지 특히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네가 왜 뭐 할지 왜 뭐야 이거 특정화시키지 아 이 사람들이야 누구를 네가 뭐 특히 뭐 하다라고 한 사람들 특히 자신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왜 that way는 being particularly confident 대신 맞죠. 왜 그렇게 특히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특히 어떤지 특히 자신감이 있으면 왜 네가 그 사람들을 특히 자신감이 있다고 어떤 성격 규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뭐랑 연관시키는 거야? Your own life and experience가 뭐 시키는 거야? Relate 연관을 짓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뒷부분이 뭐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만한 그런 예상품이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치란 부분들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거 아시겠죠? 연결 부서 말고 뭐 다른 문제로 나왔을 때 늘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generally during a complex negotiation, Westerners divide the large taxes up into small ones. 무슨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협상에 있어서 서양인들은 큰 업무들을 작은 업무들로 나눈다. 오케이, 그래서 겉동안이죠, 겉동안. 그렇고요. 그다음에 divide A into B죠. A를 B로 나눈다, 쪼개다. 업은 되죠. Divide up, 뭐, completely 이런 의미로 넣은 거예요. 아, 다 쓸모없는 거예요. 딱히 뭐, 중요하지 않은 거. 네. 예적인 맛이 없어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ones에 대한 얘기는 smaller tasks 대신 왔죠. 첫 문장에서 일반적인 서양인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복잡한 어떤 negotiation, 협상을 할 때 뭔가 큰 게 있으면 그거를 뭐 한다? 잘게 해서 요구하면 큰 게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합적 방법이야, 귀납적 방법이야? 귀납적 방법으로 한단 말이죠. 요구하고 끝에 결론을 내는. 됐습니까? 귀납적인 거 결론이 뒤에 오죠. 연역은 별로 앞에다 묻은 거예요. 예. 가서 설정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그 다음에 봐봐, 이렇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거죠. 귀납적은 이렇지, 네. 이러니까 이런 거야. One can move through the smaller tasks, finishing one and moving on to the next. 그래서, 작은 그것은 이동할 수 있다. 작은 업무들을 통하여 하나의 업무를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샘플이나 컴퓨터 그런 방식으로 업적을 차례차례 해나간다. 오케이, 그래서 원에 대한 얘기. 원의 테스트 아니에요. One task can move through the smaller task.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하나의 큰 임무가 뭐로 진행할 수 있다? 작은 임무로 쪼개질 수 있고. 저 분사본 랭크시. 오케이. 그래서 이 one은 one task가 아니고 one western 되지 말고. 이 one can 할 때 one western. 왜 one western 인가요? 서양인이 여기에 얘가 지금 ed야 ing야.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센스의 단어의 뜻은 뭐예요? 센스. 감지하다, 느끼다, feeling 이런 뜻이죠. 뭘 느껴? 성취. 성취감을 느낀단 말이야. 아, 그 말이구나. 아, 컴퓨터가 성취감이구나, 뭐지? 그런 말이 있어. 그 다음에 along the way의 뜻은?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서양인은 뭐 할 수 있다? move through. 그러니까 뭐 작은 일들을 여기 move through의 뜻은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해낼 수 있고, 뭐 하면서. 한 가지 일을 끝내면서, 한 가지 끝내고, 작은 거 하나 끝내고, 그리고 또 다음 작은 일 끝내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됐습니까? 일단 원이 여러 번 나와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네요. 근데 뭐 그렇게 특이한, 뭐 이거 원 테스크라고 한다고 해서 해석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finished가 되면 안 된다는 거. finishing이 돼야 되겠죠. 원 웨스턴이기 때문에 이거 ing 온다는 거. 그리고 왜 ing 뭐 하는 거예요? 저요? 네. 이 ing 뭐 하려고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end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아까 많이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서양인의 일처리 방식. 뭐 굳이 뭐 negotiation 했는데 이거 task. 협상을 예로 들었지만 뭐 이거 임무, 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힘든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issues are resolved at each step in the process and the final agreement is the sum of the sequence. 그래서 뭐? 이슈들은 해결된다. 그러한 과정의 각각의 단계에서 그리고 마지막 협정은 불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의 총합이다. 오케이. 그래서 resolve의 뜻은? 해결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이슈가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언제 해결되냐면 각 단계에서 과정 전체 과정의 단계에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합의 지금 여기 negotiation 얘기했잖아. 협상의 끝에 뭐가 있어? agreement가 있죠. 합의. 최종 합의는 뭐다? 그러한 과정의 총합이다. sequence 비슷한 단어? consequence 결론? 프로세스. sequence는 근데 좀 더 순차적인 어떤 순서를 중요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in Eastern thinking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지금 compare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거겠습니까? In other words겠습니까? 맞습니까? In other words는 어떻겠어요? 내가 시컷 말해놓고 못 알아듣겠지?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해줄게. 그니까? 이것도 틀렸어? 그것도 뭘 맞출래? 이런 거 틀리고요. 앞에 거 맞췄어. 아, 그래요? All issues are discussed often with no apparent order and compromises when made occur at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동양인들의 사고에서는 모든 사건들은 토론되어진다. 종종 그 정확한 명령 없이 그리고 타협 없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발생시킨다. 협상의 도구. 오케이. 그래서 오더의 뜻이 뭐라고? 명령. 아, 순서. 순서죠. 아까 시퀀스가 뭐라고 했어? 시퀀스. 순서를 중요한다고 했어. 맞습니까? 과정은 과정인데 순서를 중시한다고 했어. 그 시퀀스 안에 뭐 있다? 오더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컴프로마이즈의 뜻은? 타협.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 끝나요?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en하고 made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when is time? 어? when? it's when Easterner? when Easterner's made? 그럼 made 뒤에 issues. When issues. 아닌데. compromise의 뜻이 뭐라고? 타협.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는 동양적 사고에서는 모든 논점들이 토론되어 준다. 근데 어떻게 토론되어 준대요? 정확한 순서 없이. 명백한 순서 또는 타협. 그리고 타협 없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이슈 저 이슈 막 얘기하고 한꺼번에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하나 끝내지 않고 다 그러니까 no 여기에 이제 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no win no compromise의 뜻은 끝내지 않고 다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when 내용상 when 하고 made 사이에 생략된 말은 when compromises are made 이런 거겠죠. 누가 보낼 때 타협이 이루어질 때 이런 거죠. when compromises are 그리고 되어질 때 뭐 이런 뜻이네요. 근데 되어질 때 그 다음에 occur occur 주인 어디 갔어? 주인
issues. Issues occur? Occur 뜻이 뭔데? 그럼 issues가 occur 하는 거야? 아니요, issue occur 당연하죠. 아, external. external가 occur 하는 거야? 동양인이 occur 하는 거야? 그 compromises 되가 compromises occur at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그럼 뭔 뜻이야? Compromises occur at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타협들이 발생시킨다. 협상이. 네? occur가 발생시키야? 시키다야? 발생한다. 발생한다. 협상이 이루어진다. 안 되겠지? 언제 이루어진다? 협상들의 결론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의 결론에서란 말은 at the end of negotiation인 거지. 협상의 끝에 타협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compromise하고 같은 단어가 저 위에 어디 있는데 뭐지? accomplishment. 어? accomplishment라고? 성취야? 아니죠. agreement죠. 타협이 동의하는 거잖아. 타협이란 약점 나왔네. Agreement하고 Compromise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동양적 사고에서는 모든 논쟁거리가 다 탁자 위에 올라와서 논의되며 뭐 없이 막 명백한 순서 없이 그리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없이 명백한 타협 없이 그러니까 뭐 하나 마무리 지는 거 없이 그리고 또 마무리가 지어질 때는 언제 마무리가 지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다? At the end of negotiations. 됐습니다. 자, 그래서 sequential. 그래서 the western approach is sequential and the eastern is holistic. The two worlds are apart. 뭐? 서양인의 도달을 순차적이고 그리고 동양인 들은 전체론이거든. 응? 전체론?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 아, 역시 중. The two worlds are apart. 그 둘의 세상은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approach 뜻이 뭐라? 도달. 접근 방식이죠. 여기서는 서양식 접근 방식. 어디에 접근 방식? 결론에 접근 방식. agreement에 도달하는 접근 방식. compromise에 도달하는 접근 방식은 뭘 중시하고 단계를 중시하고 steps를 중시하고 order를 중시하고 그리고 서양 동양식 방식은 전체적인데 여기 apart 대신 바꿔쓸 수 있는 건 separate. 어? separate?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막내할 수 없이 딱 칸막이 쳐져 있는 거죠. 디퍼런트죠. 디퍼런트. 근데 어파트가 피지컬한 단어지만 지금 아이디어적으로 쓰인 거죠. 진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stead하고 therefore가 남았고요. American negotiations have difficulty measuring progress during negotiations with the Japanese and the differences in think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can result in misunderstandings. 그래서 뭐? 미국식 협상가들은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러한 절차를 측정하는데 일본인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차이는 사골 차이는 사고 차이와 그 결정을 하는 방식의 과정의 차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말은 뭐예요? Therefore. 지금 앞에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 그러고 동양 대표 누구 나왔고 일본 서양 대표는 미국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수고 have difficulty doing
투잉하는데 어려운 애를 먹다라는 뜻이죠. 미국 협상가들은 measuring progress 뭐 하는데 애를 먹는다? 어떤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진척 과정을 가늠하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내는데 어려운 거 우리가 어느 정도 한 거지 한 몇 퍼센트 agreement compromise 도달한 거지 못한단 말이야. and 그 다음에 얘 주인 어디 갔어? 얘랑 얘도 얘가 형용 구조에 end가 주어 두 개를 누르고 있는 거고 동시에 뒤에 동사 can result in이죠. 그래서 뭐가 뭐를 뭐로 이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고 방식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의사 결정 과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어떻게 하나 끝내고 다음 거 하고 이거 끝냈으니까 아 그 다음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본분들은 한꺼번에 다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가 어느 정도 왔는지 보면 뭐 다운로드 할 때 이렇게 보면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겠어? 있습니다. 프로그레스가 이런 의미죠. 진척상. 있습니다. 오케이.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뭐 원이라든지 ing, ing 이런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compromise가 같은 말이 뭐냐라는 거. 그다음에 생략된 말들과 어커의 주인이 어디냐. 있습니까? 뭐가 어커하는 거야? compromise. Agreement are, agreement occur. Compromises occur at the end of negotiations. 그 다음에 sequence란 단어, order, 이런 것들. 그러니까 have difficulty doing. Okay. 뭐 이렇게 많이 틀렸냐? 그래요? 아홉 문제 중에 세 개면 몇 점? 아, 몰라. 70점 때렸다? 70점 맞죠. 그쵸? 70점 때네. 언제 8이나 9 한번 달아보나 모르겠네. Although the property of brain plasticity is most obvious during development, the brain remains changeable throughout the lifespan. 뭐? 내 유연성의 재산은 가장 분명하다. 발달 과정에서 가장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뇌는 남아있다. 변화 가능하게 인생 기간 동안 통해서 삶의 기간을 통하여 이거에서 뭔 소린데? 그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 네가 지금 이 단어 이 문장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 중에서 잘 어울리는 걸 못 고르니까 그렇지. property, 재단. plasticity, 유연성. development, 발달. 그럼 왜 property가 재산 말이냐? 특징도 있지. 아, 맞다, 특징. 속성, 아. 특징. 속성이 이렇게 해서 속성. 그래서 뭐의 뭐가 거의 뭐 아주 어떻기는 하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뇌 유연성의 속성 특징은 아주 거의 어떻긴 하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명백하지만 그러니까 뇌 유연성의 특징이 명백하다 언제 성장기 동안 맞습니까? 네 나이 동안 성장기 동안 뇌가 어떻게 한다 쉽게 유연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자, 여기 플라스티시티하고 비슷하게 통하는 말이 뭐예요? changeability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한다. 그러니까 changeabl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plastic. plastic이 plastic 되지만 유연한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있냐. 뇌가 잘 바뀐데, 확실히 언제는 성장기 때는 분명히 잘 바뀌긴 유연하게 바뀌긴 하지만
어떤 상태, the brain remains, remain의 뜻은 뒤에 어떤 주어 쓰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하겠죠. 일생 동안 내내, 한평생 내내 뇌는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언제는 확실하지만, 성장기 때, 미나이 때는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늘었다고 해서 plasticity, change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유연한 사고, 뭐. 그러니까 뭐, 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이를 두고. 뭔가, 그럼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지 않, 꼰대되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꼰대라는 건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꼰대죠. 그렇죠? It is evident that we can learn and remember information long after maturation. Maturation. 그래서 뭐? 그것은 분명하다. 데뷔하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 그 형태를. 그 형태를 기억합니까? 성인 기후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고 이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Long after maturation 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러면 maturation 반대말이 development죠. 성장기, 성숙기, 완숙기. 그래서 50, 60 되어도 learn and remember information 할 수 있는 게 됐습니까? evident 하고 같은 말 apparent 또 obvious. obvious furthermore furthermore 떴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Although it is not as obvious, the adult brain retains its capacity to be influenced by general experience. 뭐? 게다가 그것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성인의 뇌는 남아있다. 그들의 능력. 평균적인 retain인데 remain이 아니고? 아, 유지한다. 평균적인 일상적인 경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유지한다. 이제 대한 얘기? 빈치.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가주어 진주어. 그럼 진주어는 어디? To be influenced by general experience. 그러면 이거 뜻을 해도 뭐예요? 일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시 분명하진 않지만 그 얘는 모르겠고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성인의 뇌는 남아있다 그것의 능력 남아있다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Retain 아, 유지한다 진짜. 유지한다 알았다 유지한다 했어 제가 유지한다 그것의 능력을 유지한다 성인의 뇌는 그것의 능력을 유지한다 아 그러면은 성인의 뇌가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럼 얘가 진짜 주어야? 얘가 진짜 주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나 대시 있어야 되죠. 대시 있어야 되지. 주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주는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게다가 비록 불분명하대. 뭐가 불분명하냐. 일단 뭐 갑자기 뭐가라고 하려니까 뭐가가 안 나오고 어른 성인에 대해서는 뭐 한다 자신의 능력을 유지합니다 하고 유지한다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to be influenced 영향받
반대, 영향 받다는데 바꿔야 되겠네. 뭐에 의해서? 일상적인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일상적인,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뇌에 자극이 오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받음으로써 뭐를 유지한다? 능력을 유지하게 된다라. 됐습니까? 네.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됐습니까? 어쨌든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어. 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과정을 끝낸, 그러니까 롱 애프터 뭐 이거죠. 여기 이제 뭐 라이프 스팬, 뭐 롱 애프터 매추레이션을 겪고 있는 브레인인 거, 늙은 뇌지. 늙은 뇌가 능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에 의해서다? 일상적 경험, 늘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받음으로써 능력을 유지한다고 했고, 근데 여기에 뭐가 떴냐면 불분명하다 능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불분명하긴 하지만 능력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일상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라는 것들이 뭐 조금씩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떴고요. 지금 내가 그 뭐야 그 capacity to learn인 거지. capacity to learn and remember information. 여기 뒤에 뭘 넣으라면 뭐 할 능력, 정보를 배우고 기억할 능력을 이런 요거에 의해서 유지, 영향을 받아서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eing exposed to fine wine or Pavarotti changes its later appreciation of wine and music, even if encountered in later adulthood. 뭐? 노출되는 것에 벌금 내기 나잖아요. 아피투스적 추종사살인 것도 사라지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틀렸죠. 네. How are you? 네? How are you? I'm fine. 아, 괜찮은. 죽을래? 벌금 와인이야? 괜찮은 마인드, 노출되는 것 또는 파파로티는 바꾼다. 그 괜찮은 와인을 나중에 그 와인에 대한 감탄과 음악을 바꾼다. 비록 성인기에 그것을 맞닥뜨리지라도 예, 난리 치고 있네. 빙에 대한 얘기. 동명사 주요. 체인지기가 동사란 말이네? 네. 그 다음에 얘, 이게 뭔데, 이거? 파파로티. 성악가 아니야? 파바로티. 파파로티라고 인사 처음 봤던데. 파바로티. 진짜 말겠죠? 파파로티. 파파라치냐? 그러면, even if하고 encounter 사이에. 파파로티. Even if Pavarotti encountered. 그러면 그 even if Pavarotti encountered가 뭐 뜻이 되는데? 이런 파파로티가 성인기에 그래서 맞닥쳤었죠. Encounter의 뜻이 뭔데? 마주치다. 그럼 파파로티가 encounter 하는 거야? 아, 봐야겠죠. 그건 파인 와인. 파인 와인이 인카운트 하는 거죠. 아, 하는 좋은 거죠. 와인이 누구를 만나는데? 파파로티. 환장하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어휴, 진짜. 지금 파인 와인하고 파바로티를 통해서 뭐에 대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와인과 뮤직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의 체인지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훌륭한 와인에 노출된 것 또는 파바로티에 노출되는 것이란 말은 와인 끝내줘 와인을 먹어보거나 파바로티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이 뭐한대요? 바꿔준답니다. 누군가 가진 이후의 감상 능력을 뭐에 대한 와인과 뮤직에 대한 와인 이래야 와인이지 이래야 음악이지. 그전까지 파바로티 못 들어본 사람들은 뭐 몰랐겠는데 파바로티는 감동받았어. 이래야 음악이지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인 거죠. Even if one is encountered. 잠깐만. 이거 좋아. Even if 아, 미안합니다. Even if they are encountered. Even if they are encountered in later adulthood. 그럼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아, it is 맞네요. 왜냐면 내가 end로 봤어, or네. 그래서 is 뭐에서 so fine wine or Pavarotti is encountered in later adulthood. 그래서 훌륭한 와인이나 even if의 뜻은 뭐야? 기가 막아 있죠. 그러면 fine wine 또는 Pavarotti가 늙음하게 못 될지라도 마주쳐질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나중에 그러니까 아주 늙음하게 봐도 늙음하게 뭐할수 있다? 뭐에 대한 감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 뭐에 대한 감상이 달라졌다는 게 뭐의 증거야?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렇죠. 플렉서블하게 됐습니까? 되었다는 거. 됐습니까? 와, 쌤, 저 바본가 봐요. 빈 동명사 주어 해놓고 주어가 어디까지인지를 체크 안 했어요. 그래서 파파워치가 왜 이렇게 적이 맛있어. 파바로티가만 바꾸고 다니고 아, 재밌어. 노출되는 것이 바꾼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나이 많이 들었을 때의 감상 능력, later appreciation. 이거 왜 그러니까 the other brain is plastic in other way too. 자, in other ways to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뭔가 첫 번째 지금 뭐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general experience의 예로 뭐가 온 거야? 지금 밑에 fine wine과 파바로티를 예로 들고 있죠. 그렇죠? 뻔하게 예를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general 그러니까 이런 게또 general experience가 뭐랑 연결되냐? fine wine이나 파바로티라는 구체적인 대상과 연결되고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넣을 만한 건 여기에 뭐 넣을 만한 건 뭐가 있나? 이거 나왔잖아. 여기 나왔어. 여기 영역도 전부가 버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주죠. 아 풀된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On the other hand, 뭐 이게 어울리겠죠. 아니, 아직 내용을 몰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나 한 거야. 이런 얘기 하나 한거 하고, 그 다음에 딴 얘기 딱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얘기도 그렇고, 지금 등위적인 뭔가를 얘기하겠지. 위에 지금까지 나온 거랑 동급의 뭔가를 얘기할 거야. 근데 둘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뭐랑 연결되는 거. 나이가 들어도 플라스틱하다는 거, 뇌가 플라스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뭔가가 이어지겠죠. 크게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글이 연역적이야, 비연역적이야. 연역적인 거지. 앞에 거 빵. 자, 젊었을 때, 디벨롭먼트 단계일 때 분명히 뇌는 뇌의 속성은 특성은 플라스티시티를 보여. 하지만 change of head throughout the lifespan, 일생 내내. 그러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뭔가 훌륭한 와인을 먹어보거나 뭐 파바로티 음악 들어보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Appreciation, 감상 능력.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석했고요. 플라스틱 바꿔 쓸수 있는 건 changeability. changeable. 형용사가 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for instance가 떴습니다. 다른 식으로도 유연할 수 있다고 예를 들고 있어. For instanc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normal aging is that neurons die and are not replaced. 뭐? 평범한 나이의 사람들의 특징들 중 하나는 대시하는 것이다. 이런들은 죽고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characteristics 바꿔 쓸 수 있는 거 properties. 그다음에 지금 normal aging을 네가 잘못 해석하고 있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노화. 일반적인. 예를 들어 일반적인 노화의 다양한 속성들 중에 한 가지는 나이가 늙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신경이 죽고 그리고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이제 플라스틱 현대 유리한 걸 얘기하는 거야? 불리한 걸 얘기하는 거야? 플라스틱 현대를 불리한 거. 분리해 플라스틱 하는데 유연해지는데 불리한 걸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This process begins in adolescence, yet most of us will not suffer any significant cognitive loss for decades because the brain compensates for the slow neuron loss by changing its structure. 뭐? 이러한 과정이 시작된다. 청소년기.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은 고통받지 않는다. 이러한 중요한 인식의 인식 수십 년 동안 왜냐하면 뇌는 보상한다. 천천히 뉴런들을 이르면서 그것의 구조를 보는 의미를 위해서 뭔 소리인데? 그러니까 뇌 구조를 바꾸는 동안 뉴런 손실 유발한 바꾸는 동안 바꾸는 것에 의해서 바꿈으로써 뇌 구조를 바꿈으로써 뭐 This process에 대한 얘기 한 문장 말로 설명해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뉴런이 죽고 대체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언제 시작된대?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니 나이 때 벌써 시작된대. 어쩐지. 얘에 대한 얘기 그러나 그러나 Cognitive loss 인식의 손실 그게 뭔데? 그러니까 또 모르겠어요. 인지 손실이라는 것은 뭐를 봤을 때 아 저게 뭐다라고 바로 툭툭툭 알아차리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 내 상황이 뭐지? 인지 손실. 이게 인지 손실. 인지 손실. 인지 능력의 손실. 인지 능력이 뭐를 보고 아 저거 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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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래서 3을 돌보고 1을 안 돌봐요. 어? 제 말이 맞는 게 뭐지? Compensate for 네? Compensate for 뭐뭐에 대한 보상 뭐뭐에 대한 보상 뭐뭐를 벌충하다 보상한다는 게 뭐야? 모자란 부분을 채워넣는다는 뜻이지. 그러면 Compensate for the slow neuron loss가 뭔데? Compensate for the slow neuron loss 천천히 유럽에 여기 어떻게 천천히가 어딨어? 천천 느린이 있지. 네. 슬로울리가 보이냐 느린? 느린 유럽의 손실은 보충한다. 느린 유럽의 손실을 보충한다. 목적어인데 무슨 뭐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뉴런이 죽고 그리고 대체되지 않는 이런 과정이 사춘기 때 이미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 내 신경세포가 막 죽고 어? 그 자리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주지 않는데 새로운 뉴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뭐 하지 않나? 고통을 겪지 않아. 뭐를 겪지 않냐면 어떠한 중대한 인지 손실을 수십 년 동안, 그 이후에 서춘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지 손실에 의한 어떤 고통을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뇌가 뭐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넣기 때문에. 뭐를? 느린 뉴런의 손상, 손실. 그러니까 뉴런이 지금 죽고 dying and are not replaced가 바로 loss잖아, 이게 되면. 그렇습니까? 이게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고 느리게는 진행돼. 느리게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넣는다. 뭐에 의해서? 뇌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뇌의 구조가 좀 더 적은 뉴런으로도 빨리빨리 일을 잘할 수 있게 어떻게 된다? 좀 더 효율적, effective한 structure를 구축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또 있고요. Although complete restoration of function is not possible, the brain has the capacity to change in response to injury in order to at least partly compensate for the damage. 뭐예요? 기능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뇌는 능력을 가진다. 바꿀 능력을 가진다.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응답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데미지 피해를 보충함으로써 보충하면서 보충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response to injury가 뭐야? 상처에 대한 응답. 그게 뭔데? 진짜 악한 거. 여기에 바꿔쓸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 Restoration이겠지. Restoration. 네? Restoration. Restoration. 아, 네. 아, 그러니까 내용상 restoration이라고, 내용상 compensation이라고. 비록 완벽한 복구, 기능의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하지만 뭐를 갖고 있대? 뇌는 능력을 갖고 있대. 뭐할 능력? 바꿀 능력. 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손상. 여기 loss죠. loss. loss of neuron이죠. 인저리가 나타나는 게 뉴런의 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런의 손상에 대한 반응이라는 얘기가 복구하기 위한, 그렇습니까? 복구하기 위해서 뭐 할 능력이 있다? 바뀔 구조를 바꿀 능력이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여기에 in order to 뒤에 여기로 가는 거지. 얘들은 그냥 부사 형용사고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뭐 할 능력을 갖고 있다? to change 할 능력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뭐예요? Nevertheless가 뭐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울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 for example을 잘못 고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어울리는 게 therefore가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5번 골라서 틀렸죠? 그러면 therefore하고 비슷한 역할. 자, 그럼 앞하고 뒤하고 다시 한번 보자. 오케이. 그래서 하지만 뭐 하진 않는다. 대가리가 나빠지진 않는다. 왜? 구조를 바꿔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악화되지 않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원상태로 전 생생한 머리로 대가리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떤 손상에 대한 응답으로서, 뭐 되돌아가기 위한 어떤 반응으로서 바뀔 능력을 갖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최소한 뭘? 데미지, 그러니까 대가리 나빠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덜 나빠지기 위해서 바뀔 능력을 갖고 있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잖아. 네, 시민원이. 시민원이네. 맞습니까? 네. 그 답은 1번이네. 맞습니까? 네. 악화되지 않는 방법이 뭐에 의해서다? 구조 변화에 의해서고, 그 다음에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비슷하게 완전 복구는 불가능하지만, 바뀔 수는 있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뭔가?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결론을 내릴 시밀러리하고 테르포라고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었고. 답지 좀 줘봐, 여기 아까 전에. 안 봤어요. 오늘 안 봤어요. 이게 몇 년도 뭐야? 2017년도. 2017년도 몇 년, 몇, 몇 번 문제인지 모르네. 11월 34번. 11월 34번이야? 네, 다 많아요. 좀 많아요. 좋네요. 2017년? 11월? 5일. 클릭질을 많이 하나. 승모 운동이라고 열심히 하라. 몇 번이라고? 34번. 어디 갔어? 어디 차례인데? 네, 가소성 수지, 몰라? 플라스틱을 가소성, 열 가소성 수지라고 그러잖아. 아, 열 받으려고 가정된다. 우리가 성인의 신입니다. 그러다가 성인에게는 한마디 그만큼 분명하진 않지만 성인에게는 그만큼 분명하진 않지만 이게 although it's not as obvious. 그냥 빈칭 쓴 거야. 빈칭. 아싸, 아싸. 도저히 다수어로 올 게 없었고 분명사로 올 게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맞나요? 네. 아니 69 잡았죠. 거의 그렇게 노출되는 것은 문제점에서 접하더라도 그 사람이 appreci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뭐였지? 플라스틱인가? 플라스틱 시리. 이거는 property. 이거는 development. 그 다음에 이건 exact. 또 ap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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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vious. 그 다음에 이거 lifespan. through the lifespan. 그 다음에 이건 changeable. 그다음에 이건 furthermore. 그다음에 이건 it is not as obvious. 그다음에 이거 형용사를 놓고 물어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였어요? capacity to be influenced by general experience. 그다음에 이거는 being exposed to find my own property can change
그다음에 이거는 understanding. appreciation. appreciation.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도어, 일반적 노화의 특징 중 하나. 일반적인 노화의 특징 중 하나. One of the properties. 그리고 the characteristics of a normal aging. 뇌가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내가 그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by changing its structure. 나는 보충하다. compensate for. 수십 년 동안 decades. 그 다음에 그 어떤 중대한 인지적 손상 any significant cognitive loss. 그렇지만 아 이게 부상이 진짜 부상이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나이가 드는 것에 의해서 뇌가 제 기능을 유지하는 거고 이거는 뭐 진짜 부상 당해 다쳤을 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뇌 노화에 의한 뇌의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게 뇌가 플렉서블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크게 다쳐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에 의한 뇌 손상, 에이징에 의한 뇌 손상과 그 다음에 인조리에 의한 뇌 손상.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밀러. 그러니까 내가 인조리를 내 멋대로 단어 뜻 그대로 봐야 되는데 너무 은유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밀러를 찾기가 어려웠네요. 됐습니까? 뜻 그대로의 인조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남아 있는 거 뭐 남았어? 유형이랑 남아 있는 거? 남아 있는 거 뭐였지? 오늘 끝낸 게 13. 왜 끝냈어? 지침 풀어리랑 왜 끝냈어? 문단 역 이제 해야 되고 장문의 이유 왜 했고 그네프 아니 안 했고 4번 했고 1, 2, 3, 4, 5, 4 했고 2, 3, 4, 5, 6, 7, 8, 9, 10, 11, 14, 15, 16 14, 15, 16 했고 자, 7, 14 맞네. 7, 14 맞네. 빈칸 더 빨리 하자. 다음 시간에 좋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잖아. 아 너무 힘. 아 벌써 도장 펼치자마자 멘탈 나가게 생겼는데. 아 솔직하게 하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김카스 끝이 안 보이는데요? 근데 역시 아 재밌겠다. 아 좋다. We often spend our childhood years testing our physical limits by doing all kinds of team sports. 우리는 우리의 어린 우리는 종종 우리 어린 시절을 보낸다. 시험을 치거나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면서. 네, 그래서 그 모든 종류의 그 팀 스포츠 활동들을 에 의해서 하면서 함으로써. 테스팅에 대한 얘기. 테스팅. 시험하다. 시험하는. 왜 이 꼬라지냐고. 그래서 이어질 내용은 이어지려나. 뭐 함으로써 무엇을 뭐 하는 얘기가 나오겠어. Doing all kinds of team sports를 함으로써 physical limits를 뭐 해보는 테스팅하는 것에 대한 얘기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어린 시절 중에 high school student 제가 얘기해도 when we become high school student we go so far as to engage in two or three team sports. 뭐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이 될 때 우리는 참여한다. 두 개 또는 세 개 팀 스포츠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팀. 오케이. So far as to 오케이, 예문 좀 봅시다. 뭐, 뭐 하는 정도까지. 뭐까지 붙은 게 있네요. 뭐, 뭐 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뭐, 뭐까지 하긴 한다. 뭐, 뭐 하기까지. 뭐 크게 뭐 추측으로 충분히 커버됩니다. 굳이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네, 진짜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조내고 잘 참여합니다. We even engage in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because we have enough physical strength.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분히 육체적인 강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that's because죠. 네. 그러면 비교하는 게 that's why죠. that's because하고 that's why하고 비교해 주세요. that's because, that's why. That's because 앞에 어쨌든 뭐 that's why든 that's because든 뭐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죠. 그럼 that's because 앞에 뭐가 와? 원인. 결과가 오고. 결과. 아, 그렇죠. That's because 뒤에 we have enough physical strength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원인이다. 반대로 that's why는 앞에 뭐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충분한 피지컬 스트렝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we even engage in two or three team sports. 두세 개의 팀,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맞습니까? By the time we reach, 그러니까 피지컬 스트렝스가 모자라기 때문인 거죠. By the time we reach adulthood, however, very few of us can complete at the elite level, even though more than half of us still enjoy playing sports. 그러나 성인기에 도달하려면 우리들 중 아주 극소수는 엘리트 단계에 도달한다. 그리고 우리들 중 반 이상이 이분도 비록 먹어야죠. 비록 우리들 중 반 이상이 스포츠 플레이하는 것을 여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t the elite level에 대한 얘기? at the elite level. 고위직 공무원. 아, 그냥 약간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engaging in two or three team sports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elite level이. 극소수만이 두 개나 이제 세 개 정도를 하고 할 수가 있다, 해낼 수가 있다. 비록 반 이상은 여전히 스포츠 하는 건가 뭐 해봤자 한두 개, 많아는 두 개, 보통 한 개 정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That is, we are finding we are not as physically strong as we used to be. 뭐? 즉, 우리는 찾는다. 우리는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만큼 육체적으로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찾는 중이다. 뭘 찾고 있죠? 몸에 무리가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깨닫다 중이고. 깨닫다구나.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We are not physically strong as we used to be. 우리가 예전만큼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네, 당연한 얘기 계속하고 있고. Naturally, we move away from team sports requiring collision, such as football, soccer, or basketball, and toward sports that offer less risk or physical injury or stress on the body. 자연스럽게 우리는 팀 스포츠, 충돌을 요구하는 축구와 풋볼과 축구 또는 농구와 같은 운동들에서 활동한다. 그 육체적인 위험이 덜한 운동도 육체적 상처와 스트레스, 몸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상의 저하. 네, 그래서 명결 부상 내추럴이죠. 자연스럽게 뭐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전만큼 physically strong하지 않다는 사실을 finding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move away 여기에 end하고 tool 사이에 We toward, yeah? We move toward. We move away and we move toward. 그 뭐로부터 벗어나고 뭐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We move away from team sports requiring에 대한 얘기. 요구하고. 네. 그래서 스포츠가 require를 해, require를 당해. require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충돌을 요구하는, 충돌이 필요한 하면 되겠죠. 충돌이 필요한 뭐 축구 또는 농구와 같은 충돌이 필요한 팀 스포츠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어떤 스포츠 더 적은 위험, 뭐의 육체적 부상 또는 스트레스, 몸에 가해지는 육체적 부상이나 스트레스의 덜 위험을 제공하는 거. 위험이 더 적은 뭐 have로 바꿨을 수 있겠죠. They have less risk. 그렇습니다. Actually, many people turn to sports for individuals.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개인을 위한 운동으로 많이 돌린다. Okay, turn to? Turn to 원래 몸을 의지하다. 그렇지, turn to 원래 의지하다도. 몸으로 돌리다. 몸을 돌리다. 몸을 돌리라는 게 있잖아. 몸과 Many people turn to sports for individuals. 이건 뭔 뜻인데? Individuals.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로 뭐를 돌린다? 개인에게 스포츠를 의지한다. 무슨 소리야? It does, but it does. Team sports become more difficult to organize in an adult world. 그러므로 팀 스포츠는 점점 하기 어려워진다.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조직하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른들끼리 하는 축구팀 축구 시합하기가 힘들어진다. 골프나 치러 댕긴다. 그렇습니까? 공과 공으로 싫구나. 내가 왜? 지가 따라와야지.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individuals가 뭐 대신 왔냐면 individual sports 대신 왔죠. 팀 스포츠 말고 individual sports 말고.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로 돌아선다? 개인 스포츠로 돌아서게 된다. 그것도 뭐 태권도 정도 하고 뭐 K9 정도 한단 말이야. K9 뭐예요? 뭐 킥복싱 뭐 이런 거 정도 한단 말이야. 그렇죠? 파쿠르 정도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럼 뭐 별로 가볍게 몸풀 가볍게 몸풀 인산비도 정도 올라가지고 저 갑자기 막 3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막 뛰어내서 딱 그치 돌아가는데 살아나 떨어지고 오케이 그래서 adults tend to avoid team sports 애들에 대한 얘기? 뭐 얘기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도 As their level of physical fitness changes, 뭐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둘 사이에 있네요. Because their level of physical fitness changes with age. 선택지가 쉽죠?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뭐 여기는 조금 눈여겨 볼게. 뭐 go so far as 보입니다. go so far as to. 그다음에 at the elite level의 뜻은 뭐 엄청난 수준까지 수행할 수 있다. 내 거의 없다 됐고요. 내 안에 낮있다. 국소수만이 엄청난 수준까지 수행할 수가 있던데, 엄청난 수준 두세 가지 팀 소프트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is 뭐 정리하는 that is 보이고요. 연결 부사라고 하면 that is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ind의 뜻이 찾고 있긴 뭘 찾고 있어요. 뭐 찾고 있겠어요. We realize, 이 말, we realize that we are not as physically strong as we used to be strong. Naturally 영역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왜,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나이 들면 strong, physically strong해지지 않는 게 어떤 일이야? Natural한 일이죠. 그러니까 we move away from team sports requiring IED 형태 horizon such as 그래서 충돌이 필요한 스포츠 미식축구라든지 축구라든지 that also is for physical injury or stress in body injury 수가 그 다음에 the sense of time is the experience of things happening in given sequence. 자기 시간 관념의 본질은 발생하는 일들의 발생 것들의 경험이다. 그 주어진 사건들에서 즉 여기까지 일단 the essence of the essence of sense of time 뭔 소린데? 시간 개념의 기본 그건 기본은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다. 경험을 기반으로 뭔 소린데? 네가 다음 시간 준비해야 될거 내가 첫 문장 읽고 뭔 소린데 했을 때 정리해봐. 첫 문장을 제대로 해석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뒤에 보고 정리해보라고. 그래서 뭐 물어보고 다 물었대. 어? 됐어?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definition이 뭔데? definition이요? 응. 개념. 정의 개념이 아니고 정의 뭐가 뜻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에 대한 뭐 시간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시간 느끼는 것의 핵심은 시간이 이렇게 뭐 있네. 핵심은 뭐다? 경험이.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경험이다. 뭐의 경험? 사건들이 발생하는, 살생들이 발생하는 경험. 이런 일 아침에 뭐, 내가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치질하고 밥 먹겠냐? 밥 먹고 나서 양치질 했겠지. 그게 뭐야, 경험의 순서란 말이지. 아. 응? 뭐, things은 어떻게 발생하는 in a given sequence. 뭐, 주어진 순서에 의해서, 주어진 순서대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경험이 시간에 내가 밥 먹고 나서 양치질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밥 먹고 나서 양치했으면 이제 내가 뭐할 생각하겠어, 이제. 또 밥 먹을 생각하겠지, 그치? 일할 생각하겠지. 뭔 일을 해야지. 에너지 보충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일, 뭐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자야 되겠네, 이럽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sense, 뭐야, essence, 뭐, sense of time란 말이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 추측해보고, 첫 문장만 읽어봐. 넌 다 읽어봤잖아, 이 새끼야. 대리 정리합니다. 뭔 소리 이게? 이제 좀 마음에 놓이죠. Knowing that such and such a thing happened first and then that happened. 뭐? 이러이러한 처음 이러이러한 것들 맨 처음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은 일어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 뭔 소린데? 데리지던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이네. 데리지던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런 처음에 뭐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
such and such a thing은 이런 저런 이런 저런. 그래서 이 ing는 왜 ing야 동명? 동명사. 동사 주어. 그럼 동사는 happened. knowing이 happened 하는 거죠, 그렇죠? 아는 게 발생하는 거죠. 동사 구문이죠. 이 that은 겉 만드는 대시고요. know의 목적어 하려고 한 거고요. 원래는 알다, 알다. 근데 ing 붙었으니까 뭐 알면서 뭐 하여튼 뭐가 됐겠지. 부사적인 역할은 뭐가 되겠지. 외면하고 뭐 아니면 양보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 여기 주절은 이제 나온 거고 여기 부사들인데 동사구문 만든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먼저 발생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저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뭔지 생기고 그걸 안다라는 거. recognition, cognition을 지금 중요하고 있는 거지. 뭔 일이 생겼다는 걸 안다. 됐습니까? 해가 이제 저쪽에 한, 뭐 남쪽 하늘에 떠 있어. 좀 이따 아침이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저녁이 되겠다 생각하겠죠. 됐습니까? 아침이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면 지금. 너무너무 당연한 거 지금. 깊게 파고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거. 됐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런 일이 일어났는 걸 잘 알게 돼. 나도 알게 모르게 당연히 지금 낮인데 조금 있다가 뭐 또 낮이 되겠다 생각, 낮이 됐으니까 좀 이따 밤이 되겠다고 당연히 알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This basic experience of time is vital to the way we make sense of the world as was entertainingly explored in a novel by Rob Grant about a world in which time runs backwards. 그래서 뭐? 이러한 기초적인 경험, 시간의 기초적인 경험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경험은 재미있게 탐험되어진다. 록 그랜트라에 의해서 소설에서 탐험되어진다. 그러한 세계는 타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오케이. 그래서 2에 대한 얘기 정치성. 그래서 vital, 내용상 바꿀 수 있는 key죠, ke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에 대한 기초적 경험,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거. 됐습니까? 해가 동쪽에 있으니까 좀 이따 낮이 될 거다, 이렇게 한 느끼는, 알게 되는 거. 이런 것을 뭐, 우리가 세상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인지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데 있어서 뭐가 되는 거다. 인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S에 대한 얘기. 뭐가 이렇게, 뭐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탐색, 어찌, 그러니까 여기에 탐색된 이란 뜻인데,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여기서. 그럼 어찌 다루어져 있냐면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 말이죠. 즐길 만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즐길 거리 뭐 누가 쓴 이 사람이 쓴. 그 다음에 여기에 얘도 얘를 꾸며주고 얘도 노브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세상에 대한 록 그랜트라는 작가가 쓴 소설 속에 아주 즐길 만한 방식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뭐 다루어져 있습니다. Explorer로 되어 있습니다. Explorer 단어의 뜻은 탐험하다, 탐색하다죠. 근데 다 소설이 이거 했다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소설이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다뤘단 말이야? 시간이. 거꾸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기초적인 시간의 인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소설에 재미있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For example, 그렇습니다. Our understanding of the sequence determines how we see causal connection.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연속에 대한 이해, 우리의 이해는
결정한다. 어떻게 우리가 발생하는 연결되는 건지. 오케이. 인과의 연계죠. 인과의 연계. 인과의 연계가 뭔데? 제가 이 부분에 떨어뜨려 탕 반수리가 나는데. 그래서 죽은 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 됐습니다. 네. 이게 거꾸로 된다는 얘기군요. 시간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입니다. In our world, 우리 세상에 Saint Francis picked up injured birds, then he healed them, and then he released them from his hand. A saintly action. 그래서 뭐? Saint Francis가 상처의 근세를 주운 다음에 그를 치유해준 다음에 그 그를 전해서 떠나가게 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다. 오케이. 성스러운, 성직자다운 일이다. 성 프란시스죠. 그러니까 then he healed them and then he raised them from his hand. 그다음에 in Grant's backwards world the time sequence is reversed. 그래서 그랜트의 거꾸로 된 세상에서는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Healthy birds fly to Francis' hands then they are injured and then he puts them down. 그래서 뭐? 건강한 것들을 프란시스의 손에서 날아가고 손으로 날아오고 그런 다음에 상처를 입다. 그 후에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는다. 됐습니다. 새가 막 건강한 새가 날아가고 퀵 다치고 땅바닥에 퀵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게 어떤 액션이 되는 거야? 세이트의 액션을 하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나 evil 액션이 되는 거예요. A sequence of events that is more sadistic than saintly. 계속 안 해도? 그 사건들의 연속은 훨씬 더 가학적이다. 성스러운 것보다. 뜻이라는 얘기? 축하 관계도 감사합니다. 관계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벤트의 시퀀스요? 시퀀스. 그렇습니다. 이 문장이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뭐 이런 겁니다. 성스럽기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인 사건의 순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if we saw no element, 우리가 뭔가 어떤 사건 속에서 뭔가를 못 본다면 we couldn't make no, 우리는 뭔가를 make하지 못한대요. Between one thing and another at all, 한 가지 사건과 다른 것 사이에 그것을 전혀 옹호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에 뭐를 보지 못한다면 되겠어? 순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있겠지. 또는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결과를 we could know, make no 이건 아니고 이거겠네. 그렇죠? 우리는 뭐를 알지 못한다. 순서를 알지 못한다. 일단 예를 넣으면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이거. 네. 결과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없다? 합의를 볼 수가 없다니까 틀렸구나. 이거는 뭘 볼 수 없다면 핵심적인 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뭘 볼 수 없다? 차이점을 볼 수 없다. 그게 아니죠 지금. 네. 핵심적인 게 아니죠. 순서죠 순서. 순서를 알지 못하면 뭐를 알 수가 없다? 한 가지 작품과 다른 것 사이에 뭐를 알 수가 없다? 관계. 또 make no make가 여기에 이제 understand의 뜻을 썼습니다. make understand understand라기보다는 make relations는 뭐 그 관계를 깨닫다, 관계를 알게 되다 이런 뜻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5번이겠네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할 시간이 있잖아.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formal organizations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rain workers to perform their jobs in a certain way and reward them for a good performance. 뭐? 정식적인 기관들, 다국적 기업과 같은 그러한 기관들은 노동자들을 훈련시킨다. 그들의 일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한다. 좋은 성취해야 된다. 그쵸? 퍼포먼스 하면 성취하면 뭐 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성취가 있는 거 공연 퍼포먼스하고 같은 말 앞에서 봤는데 보상 앞에서 했잖아 성취 accomplishment 그래서 이제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식적인 조직, 뭐 예를 들어서 뭐와 같은 멀티네이셔널 코퍼레이션과 같은 애들은 일꾼들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맥도날드, 네가 이제 알바 뛰러 갔어. 그쵸? 네 마음대로 패티 튀기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그렇습니까? In a certain way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하면 뭐 주겠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성을 주겠죠 너 잘하는 말 칭찬을 주겠죠 When workers are trained to respond mindlessly to the dictates of the job, however, they risk developing trained incapacity, the inability to respond to new or unusual circumstances, or to recognize when official rules or procedures do not apply or may be doing harm.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들이 훈련받을 때 그러한 반응들에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을 때 아무 의식 없이 반응하도록 훈련받았을 때 그 일에 뭐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따라서 하세요에다 마인드리스하게 레스폰드 하도록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들이 뭐 한대요? They risk doing 하면 뭐뭐 하는 위험을 무릅쓰다죠. 그들은 발달시키는 위험은 뭐를 무능력에 훈련된 무능력을 발달시키는 위험을 무릅쓴다. 훈련된 무능력을 발달시키는 위험을 무릅쓴다 이게 뭐예요? 뒤에 나와요. 예. 그래서 무능력, 무능력은 무능력인데 형용사적 없고 뭐할 무능력? 반응할 무능력. 뭐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나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무능력 또는 알아차릴 무능력. 알아차릴 무능력. 그 공식적인 규칙 또는 과정 과정들을 과정이 뭐하지 않는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순서대로 하세요 하면 애들이 뭐가 없어진다? 융통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군대가 대표적이죠. 그렇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고 야 시킨대로 해 이 자식아 너 왜 이렇게 해. 대표적인 대가리가 그쪽으로서 군발이죠. 그렇죠? 돌대가리들 되죠. 그렇습니까? 융통성이라고 없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관료조직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닭대가리 만드는 시험이고 다들 너도 나도 공부 시카대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다들 길을 씁니다. 아, 훈련된 mindlessly respond to 하려고 했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왔어, 그렇죠? 주민등록증 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300원 이거 무슨 맞습니까? 공부 시카대 가지고 주민등록증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싫었어요. 대면 잘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In other words, workers are trained to do their jobs in an efficient way to meet organizational goals while ignoring other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ir health, th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 뭐? 다른 말로, 그 노동자들, 훈련된 노동, 그러한 일들, 그들의 일들 하는 것에 훈련된 노동자들을 가져가고
만나게 된다. 조직적인 목표를 만나게 된다. 승차기 위하여 다른 중요한 문제들, 그들의 건강,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을 무시한다. 네, 그래서 미스를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죠. 이게 미스의 뜻은 만족시키다는 뜻이죠. 충족시키다. Fulfill 의 뜻이죠. Fulfill. F-U-L-F-I-L-L. 그러니까 만족시키다. 달리 말하자면 뭐하고 있다. 훈련받고 있다. 뭐하도록. 그때 일을 하도록.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뭐하기 위하여.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일을 하도록 훈련받습니다. 뭐 하면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무시하면서 희생, 세크리파이스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뭐 그들의 공간 뭐 또는 지역사회의 뭐 지역사회의 가치,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 하면 그 사이에 뭔가 희생되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들이 그게 헬스일 수도 있고, 커뮤니티의 가치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가치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at the root of trained incapacity is a job with little variety and repetitive tasks. 훈련된 능력의 뿌리에서는 그 사업으로 선입니다. 다양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반복된 업무들만 있는 그러한 훈련된 능력의 뿌리에서 애타고 이즈에 왜 칠해놨을까요? 도치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문장을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꿔서 해석해야죠. 그럼 도치되지 않은 문장은 당연히 뭐겠어? A job with little variety and repetitive tasks is at the root of trained incapacit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있다. 어디에 루트? 좀 간단하게 하면 일이 루트에 있대요. 일은 일인데 내 뭐야 포지티브한 잡이야 네거티브한 잡이야 꾸미는 말 살펴봤더니 네거티브하죠. 그러니까 일은 일인데 뭘 가진 일이야. 자 little variety with little variety가 뭐야? With little variety 다양성이 거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거의 없던 얘기는 그 뭐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다양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반복적인 일을 가진 그러한 일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훈련된 무능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little variety와 repetitive tasks를 계속하는 작업을 하면 어디에 있나 incapacity가 증가한다. 돌대가리 된다. 됐습니다. 네. Economist Thorstein Veblen 효과는 Veblen 효과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맞죠. 뭔데 그게? Veblen 효과 뭐 돈 많은 걸 자랑하려고 기대한 거. He argues that as variety in work decreases, the amount of thought and time needed to perform a job also decreases.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베블란이라는 권위자를 불러냈죠. 그래서 뭐 해석은? 경제학파 퍼스테인 베블란은 주장했다. 늘지라는 것은 다양성, 일에 있어서 다양성은 다양한 것은 일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많은 생각과 시간은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또한 감소시킨다. 오케이, 에스에 대한 얘기 뭐였어? 뭐뭐함에 따라 뭐뭐하는 동안 while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해석하면 베블러는 주장했다. 그 다양성에 따라 일의 다양성에 따라 감소함 주장했다. 일의 다양성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일이 지루해질수록
그럼 뭐 그의 다양성에 감사하는 나라 그리고 그 생각의 양과 생각과 시간의 양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 아닌데 이렇게 됐죠. 네. The amount also decreases. 뭐도 줄어든다, 양도 줄어든다. 뭐의 양이 줄어든데? 생각과 시간의 양.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생각과 시간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이 지루해질수록 그 일을 하기 위한 생각과 시간의 양도 줄어들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그냥 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약서는 결국 뭡니까? 어떤 조직에서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는 있지만 efficiently 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뭔가 바뀌는 순간순간 임기응변하는 능력을 줄여서 뭐가 증가된다? incapacity가 증가하게 된다.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en the workers are trained to do 무슨 jobs, monotonous, repetitive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있죠. 단조로운 일 또는 반복적인 일. They possibly end up, 자, 여기 사용된 구조는? 그래서, being이 왔으니까, 당하게 된다겠죠. 그래서, being unable, 불구사겠네요.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또는, 이게, 이거는 뭔 뜻이 이거? 실망, 열망하다. 형용사니까, 열망하는, 언행, 불가능. 그러니까, deal with, 자, 그러니까, deal with new or changing situation이니까, 이거는, 변하는 것도 새롭고 변하는 것에 여기에 뭐 하게 될? 대응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